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이중생 카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작품이죠. 자, 제목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네. 어울리지 않죠? 자,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왜냐면 이 작품을 줄거리만 봐도 아시는 게 이중생 씨 자살하거든요? 근데 자살한 사람 보고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용이랑 맞지가 않죠. 내용이랑 제목이 이제 모순되어 있는 반어적인 그러한 작품이기도 하면서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문학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생이라는 사람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아주 기회주의적이죠. 자, 해제를 보시면은 지금 인간의 탐욕과 해방 직후의 시대적인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이중생이라는 사람이 바로 친일 행각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의미 역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줄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불쌍하죠? 라고 할 수 있나요? 자살했는데 어쨌든. 자, 넘어가서요, 출제 포인트. 이중생의 이중적인 삶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죽어있는 척하는 이유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요. 이 각하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한테 부르던 말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고증을 하면 뭐 이제 뭐 조선시대 무슨 뭐 무슨 무슨 가게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예전 대통령한테 붙인 말인데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작가의식 반영. 자, 이중생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작품이. 그리고 또 해학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원래 이 풍자라는, 여기 지금 이 작품은 분명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현대인들을 직접이 아니라 이중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예요. 근데 이런 풍자에서 희화화, 해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꼬은 듯한 말투를 통해서 희화화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문에는 없지만 묘사한 부분에서 해학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 시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 일부분만 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점에 나왔던 부분이랑 차이가 있을 때 학생들이 당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다 쉽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단, 요 인물과 요 인물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은 사람이, 이중생이랑 똑같은 사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잘 보라고 했는데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시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리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들 늙은 것은 다 죽어도 좋아, 암 어서 죽어야지, 서방님이나 도련님 같은 분들이 씩씩하게 일해야지. 자, 늙은 사람들이랑 서방님 도련님 딱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즉 한쪽은 구세대, 한쪽은 신세대예요. 즉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해서 낡은 세대가 빠져줘야 된다는 인식인데 이중생의 죽음이 그것의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약간 비약이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길게 설명할 말은 없고요. 참고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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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들을 잘 봐주세요. 왜냐면은 희곡이라는 거는 대사를 통해서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은 문제에서 해놓은 것을 잘 지금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2번. 자, 소설로 재창작한다고 했는데요. 보기를 보니까 줄거리도 유지해야 되고요. 비판 인식도 그대로 있고. 근데 희곡과 소설의 차이를 반영을 한다고 했죠.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볼까요? 5번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방식.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희곡이라는 자체가 무대에서 바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역순행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장면 자체가 그런 부분이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줄거리랑 맞게 가려면 역시 시간을 꼬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나머지는 왜 맞는지 보면요, 사실 지금 역설적인 표현인 말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거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도록. 지금 줄거리 자체가 해방 직후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고, 3번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한다. 소설 보시면은 희곡과 소설의 차이라고 했죠. 차이를 반영한다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는 게 올바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희곡은 간접 제시밖에 못하는 반면에 전지역 작가 시점은 직접 제시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판소리 사설체의 문체를 활용해서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 판소리 사설체는요 일단 뭐 과장, 열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 풍자를 하기 위해서 해학적인 요건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체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본문을 따로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작품 정리를 따로 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희곡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예전에 모의평가에 뭐 출제됐던 그 산딸기가 나오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산딸기 나오는 양치기 막 나오는지 그런 희곡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상징성이 아주 강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으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강의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승우 선생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